안녕하세요. NC 레벨업 자소서 저자 김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1강 공기업 자기소개서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스펙추얼 전형이 도입되면서 그리고 2015년 네, 또 NCS 도입으로 인해서 공기업 자기소개서의 유형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양하고 단일화되지 않은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의 유형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려고 하는 공기업에서는 어떤 형태의 자기소개서를 또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소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제가 좀 거창하게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자소서를 쓰실 때 혹시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다름이 아니라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자소서 쓸 때의 모습을 보면요. 어떤 뭐 공기업에 공채가 떴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부분이 들어가셔서 기간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뭐 인원을 채용 얼마나 뽑는지 또 그런 것만 확인을 딱 하신 후에 그다음에 자소서 항목을 빨리 한 글창에 컨트롤 CV 하십니다. 그리고 자소서 항목을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1번 항목으로 돌아가셔서 1번 항목을 어떻게 쓸 것인가 굉장히 골똘히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응시하십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대부분이 거기에서 뭔가 진도가 안 나가세요. 컴퓨터 키보드 위에 손을 딱 올려놓으시고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는 막 태풍이 몰아치시겠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하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여러분들 그 자소서를 딱 받으시면 뭔가 이거를 내가 꼭 보자마자 바로 쓰겠어 라는 마인드로 막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자소서라는 게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써보신다는 생각으로 쓰신 다음에 고치고 뭐 글자 수도 줄이고 또 태고도 하시면서 그렇게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베스트셀러 작가도 절대 소설을 단한 번에 막 일필 휘지로 쓰지 않으시니까요. 여러분도 자소서를 대하실 때 어떤 내가 이거를 한 방에 끝내겠어 이렇게 단기간으로 하셔서 접근하지 마시고 좀 만약에 공채 기간이 딱 떴을 때 여러분들이 자소서 항목을 보셨다면 그거를 한 먼저 2, 3일 정도 생각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자소서를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자소서를 대처하는 여러분의 모습에 좀 변화가 있길 하는 마음에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먼저 여러분이 뭐 공기업 자소서를 여러 번 써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NCS가 도입되면서 입사 지원서와 그리고 경험, 경력 기술서,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이렇게 서류 전형이 좀 세분화돼서 여러분들이 써야 될 부분들이 많아졌는데요. 뭐 입사 지원서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아마 대부분 경험, 경력 기술서에서 대략 난감한 기분을 느끼실 텐데 이유는 아마 경력 기술서라고 하시면 하면 아, 네, 죄송합니다. 경력 기술서라고 하면 경력이 있는 분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경력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나 신입으로 지원하는데 경력이라니, 뭐, 인턴을 말하는 건가? 하고 대부분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 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인턴부터 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번 이 공기업 자체 채용에서도 변화가 있는 게 어떤 신입사원을 바로 뽑기보다는 그 전환형 인턴제를 제도를 많이 하는 공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인턴뿐만 아니고 그리고 어떤 경력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험과 구별돼서 생각하시면 좋은 것이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했을 때그 활동으로 인해서 금전적 수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경력과 경험을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했어요. 특히 뭐 아르바이트 가장 많이 하시는 거죠. 아르바이트나 인턴 같은 경우를 통해서 여러분이 경력이 있으시다면 그 경력 기술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이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뭐 금상첨화겠죠. 쓸게더 많겠죠. 경력 기술서에 보면 들어가는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공통적으로 회사명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서, 직급, 기간,
업무 성과, 핵심 역량, 퇴직 사유, 업무 관련 자격, 주요 업무 내용 등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뭐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얼마 동안에 여러분이 어떤 내용의 주요 업무를 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경험 기술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렇게 세부적인 항목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더 그럴싸하게 있어 보이게 쓸 수 있는데 경험 기술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이 활동 내역이라든지 이 기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것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 기술서는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나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걸리는 단어, 이 조건이 있죠. 바로 직무 관련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직무 관련을 해서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경험 기술서에 써달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실 때 아, 나는 이런 직업에 할 거니까 이런 직무와 관련해서 경험을 해야지 하고 하신 것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간과 핵심 역량, 그 다음에 주요 업무 내용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NCS 기반 채용 직무 기술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직무 기술서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찾으실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채용 공고가 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채용 인원과 뭐 모집 현황에 대해서 맨 처음에 그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시면 사무, 뭐 기술, 이렇게 전산들, 예, 이렇게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보면 직무 기술서라고 해서 여기 예시에는 지금 사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무에 대해서 사무 직무 기술서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가져온 부분이고 여러분이 경력 기술서를 쓸 때도 핵심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어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을 참고해서 쓰시면 좋으냐면요. 이 필요 지식 부분과 그다음에 이 필요 기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핵심 역량은 어떠한 것인지 여기 지금 아주 글씨가 작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몇 개 읽어드리면요. 뭐 인사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이해와 그리고 평가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뭐 문서 작성 능력, 그다음에 인력 수요 예측 기술이라든지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필요 기술이 있다. 나에게 핵심 역량이다. 라고 여러분이 그 경력 기술서에 어필하셔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험 기술서는 어떤 부분을 참고해야 될까요? 경험 기술서 같은 경우에는 이 직무 수행 태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험 기술서에서 여러분이 직무와 관련한 경험이라고 했을 때 사실 경험이 그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인사 같은 경우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라고 이 직무 수행 태도 요구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한 경험 중에 나는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어떠한 일을 처리를 한 경험이 있다면 그 부분과 연결해서 내가 이러한 직무 관련해서 이러한 경험이 있었다라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펙초월 전형 자기소개서는 아마 스펙초월 전형 자체가 굉장히 낯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스펙초월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름, 그리고 성별, 휴대전화, 뭐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정보사항만 입력을 하신 후에 여러분이 가입하실 수 있고요. 이 사이트에 가입을 하시고 나중에 어떤 이 스펙초월 전형에 그 채용이 떴다라고 하시면 클릭 한 번으로 지원하실 수 있는 그런 아주 간단한 채용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방식만 아주 간단하지 이 미션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먼저 이 스펙초월 전형에는 미션이 3개가 있습니다. 인성 미션, 그리고 창의 미션, 그리고 상호평가 미션이라고 3가지 평가가 이렇게 미션이 있는데요. 인성 미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간이 주어지고요. 뭐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시간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대부분 물어보는 항목들이 여러분의 꿈이라든지 그리고 가치관, 비전과 포부, 그 다음에 목표 이런 장기적인 목표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에서 나왔던 인성 미션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900년대 중반 하버드대에 입학한 한국 학생 비율은 전체 학생 1600명 중에
6%나 되었으며 미국 수학능력시험 SAT 성적이나 내신 성적도 매우 우수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낙제한 학생 중에서 한국 학생 비율은 10명 중 9명이나 될 정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백악관 정책 차관보를 진행 강영우 박사는 인생에 장기적 목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관통하는 장기적 목표는 무엇이고 그리고 장기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이 회사 입사는 중단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기술해 주세요 라고 나왔는데요. 무려 글자 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자나 됩니다. 2000자라고 하면 A4용지 보통 세로로 작성하실 때 한 장 반에서 두 장 정도 사이거든요. 근데 그 미션을 그 스펙초월 전용 그 사이트에서 직접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뒤에서 볼 그 창의 미션 부분에 대해서도 입력을 하신 후에 나중에는 그 서로 다른 지원자들이 어떻게 썼는지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한 명당 10개의 항목을 주고 그거를 상호평가하도록 하는 상호평가 미션이 또 주어집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거는 한국 마사회에서 나왔던 인성 미션인데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료글을 주어져요. 어떤 그 유명한 인들이 썼던 그 묘비명에 대해서 자료글을 주고요. 자료글을 읽고 마지막 전언, 즉 인생을 담아 표현한 묘비명을 이해합니다. 일단 이 자료글을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묘비명을 미리 써보는 것은 현재를 더욱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묘비명에 무엇을 새기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와 그 계기를 설명해 보세요. 라고 2000자라고 또 동일하게 글자수가 주어졌는데요. 묘비명이라고 하면 사실상 저희는 한 번도 평소엔 생각해보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 취업준비생들은 이 하루하루가 힘든 분들이 많은데 내가 아직 입사도 안 했는데 벌써 묘비명을 쓰라고 하니?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묘비명을 생각해보면서 그 앞서 나왔던 그 장기적 목표와도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묘비명을 새기면 인생관이라는 거에 대해 나와야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인생관이 나오면 또 그 인생관을 따라서 나는 이러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기 위한 그런 방법론들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성 미션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다면 다음 창의 미션을 보실게요. 창의 미션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나왔던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각한 청년 지원난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소기업 중앙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 기피 사유로 낮은 급여 수준 그리고 고용 불안 그다음에 주위의 낮은 평판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뭐 금전적 문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 역시 중소기업 구인난의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식 개선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해 효과적이라 생각되는 신규 사업을 구상하고 선정 이유와 그 구체적인 추진 방법, 기대 효과 등을 서술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소기업 자체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용 불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기업의 위주에 이렇게 몰린 우리 그 취업시장의 어떤 양극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취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서 중소기업 진흥공단 자체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에게 어떤 창의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이런 방법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없습니까? 라고 이 직무에 관해서 그리고 또 지원하는 공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그 표현력을 통해서 한번 보고 싶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사회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뭐 경제 상품은 경쟁 등입니다. 여기에 로또, 뭐 카지노 등이 더해지면 경마의 경쟁력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뭐 배팅 상품 측면에서는 로또보다 열세이며 스포츠로서의 박진감 측면에서는 경륜과 경정의 힘겨운 우세에 있습니다. 경마 상품의 스포츠적인 흥미와 관심을 박진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마사회도 마치 이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라는 창의 미션이 나왔습니다. 뭐 마사회 같은 경우에만 그 서버 스펙초월 전용 그 서버에 문제가 생겨서 시간이 좀 늘어났었는데요. 원래 보통 창의 미션 같은 경우에는 2시간을 주세요. 2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2시간 내에 이런 내용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원하시는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떠한 그 과제나 이 해결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2시간 내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단시간에 여러분이 문제 해결 능력과 그 다음에 논리력 이런 부분의 구성력에 대해서도 또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이천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만만치 않은 미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성 미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문학적 사고와 그리고 표현력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면 이 창의 미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 조직 이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즉각적으로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의 능력을 평가하는 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에 기존 자기서형 문항을 보시겠는데요. 기존 자기서형 문항이라고 하면 예전에 나왔던 뭐 그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그 갈등을 겪었던 상황이나 그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NCS 기반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직업기초능력형 자소서 전에 항목들로 되어 있는 기존 자기서형 문항들을 보시면서요. 그 혼재되어 있는 그 어떤 공기업들은 NCS 기반으로 한 문항도 나오기도 하고요. 이처럼 기존 자기서형 문항으로 나오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직업기초능력으로 꼭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기술보증기금에 이 기술보증기금 그 자소서 문항이 책에 있거든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옮긴 거니까 그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에 입사 지원을 하게 된 동기와 입사를 위하여 본인이 타인에 비해 열정적으로 준비한 것과 그리고 기금이 본인을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밑에 1, 2, 3으로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뭐 기금에 입사 지원을 하게 된 동기와 본인이 타인에 비해 보다 열정적으로 준비한 것 그리고 기금이 본인을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예전에 그 우리 성장 배경 그리고 성격 장단점 뭐 입사 동기 그 다음에 포부 뭐 이렇게 나왔던 예전 자소서 문항에서 보시면 입사 지원 동기와 그 굉장히 유사한 항목이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세분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자소서가 점차적으로 NCS 기반으로 갈수록 더 그 큰 항목에 대해서 밑에 아래 세부 항목을 주고 그 다음에 이 항목에 따라서 작성을 하도록 하는데 이유가 있는 게 예전에는 이렇게 큰 문항만 주면 중택에 지원자들이 쓰는 게 중구난방이고 다들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채점관이 이 많은 자소서를 보는 데 있어서 아, 이 부분,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어필을 해서 썼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채점관 자체도 굉장히 자소서를 읽는데 힘이 들다 보니까, 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세분화를 두고, 그 항목을 딱 작성하도록 하면서, 그 보이는 포인트를 집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세부 항목에 대해서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세부 항목에 대한 구성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부분을 자세히 쓰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본인의 경험 중에 창의력을 발휘하였거나 혁신적 역량을 발휘했던 사례에 대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라고 했고,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그 일의 결과로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창의력 문제는 이 기존 자기소개서형 문항에서도 굉장히 단골로 나오는 문항입니다. 뭐 나중에 그 직업기초 능력형에서도 앞서서 보셨던 그 스펙트럴에서도 창의 미션을 통해서 어떤 그런 이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항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이 창의력을 발휘했던 그 사례와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성과를 얻었고 그 다음에 그 했던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이런 그 비슷한 문항이 나왔을 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막힘없이 자소서를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적 지식은 무엇이며 그 전문적 지식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그것이 입사 후 우리 기금의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전문적 지식, 그 다음에 그 갖추기 위한 노력과 그 다음에 결과물이 우리 기금의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원 동기와 마찬가지로 입사 후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우리 기금에서 어떻게 발휘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말을 해봐라 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항목에 맞춰서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예전에 쓰셨던 그 부분들을 여기에 맞춰서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중에 공기업 이 퍼블릭 만드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업과 기술의 미래 가치를 보았을 때 보증 지원할 만한 가치가 있으나 기업의 신용도가 낮고 사업의 리스크가 높아 향후 기금에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중소 기업에서 보증 지원 요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업무를 처리했는지 작성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보증 지원 여부 및 그렇게 업무 처리하는 이유, 그 다음에 판단 결과, 상급자의 의견과 다를 경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게 이 공기업 자체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 책임과 그 다음에 공익성을 가장 우선시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1번 항목과 2번 항목을 보시면 1번 항목은 여러분이 그 리스크가 높지만 그리고 이 기술보증 기금 자체에 손실을 끼칠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분은 이거를 보증 지원을 했다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뭐 이거는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여러분이 그 공기업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 퍼블릭 마인드로 공적인 의식으로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지만 이 부분을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본인의 판단 결과가 상급자의 의견과 다를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게 상급자라고 했지만은 사실상 여러분이 어떤 그 단체 내에서 갈등이 있을 때 그걸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 갈등 방법, 해결 방법에 대해서 묻는 항목이기 때문에 상급자에 너무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상급자라고 하면은 어떤 조직 문화에서 상급자를 거스르기 어렵다라는 그 우리나라의 그 조직 문화 자체가 기반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기보다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의 그 갈등 사례를 어떻게 풀어냈는지 그 부분에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했던 그룹 또는 단체 내에서 타인과 갈등을 겪었던 사례가 있다면 갈등 사항과 대처 방법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갈등 관리 능력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묻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세부 항목에 따라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기아가 기술보증기금에 입사하였다는 가정 하에 아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목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세 문항에서 네 문항으로 늘어났는데요. 보시면 첫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리고 수행하게 될 직무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입사 시 갖게 되는 좋은 점과 기회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반대로 기술보증기금에 입사 시 갖게 되는 나쁜 점과 위험 요소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 문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나 입사하면 일단은 뭐 첫 월급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고 대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물론 이 직무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첫 일주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문항이긴 한데요. 이 문항에 대해서 이 네 문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1번과 2번보다는 3, 4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4번에서 그 입사 시 갖게 되는 좋은 점과 기회 그리고 나쁜 점과 위험 요소라고 두 개를 가리고 있죠. 여러분이 기술보증기금에 만약 입사를 하게 됐다 그랬을 때 그 상황을 수업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SWAT 그 수업 분석을 하시는 거고요. 수업 분석을 해서 여러분 이 부분을 나눠서 정확히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1, 2번을 적어주시는 형태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자께서는 자신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스스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변화와 혁신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했고 또 어떤 효과를 얻었고 그 결과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사실 이 만족도에 대해서 묻는 문항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참신한 문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만족이라는 건 굉장히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 상대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만큼 성취했지만 만족도가 낮을 수도 있고요. 이만큼 조금
내가 성취를 했지만 그분에서 굉장히 만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여러분의 성향도 어느 정도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항 자체는 좀 색다른 문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화와 혁신이라고 있는데 이 변화와 혁신 부분은 NCS에 보시면 그 말씀드렸던 자기계발 능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자기계발 능력에 이 변화와 혁신이라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 그 자기계발 능력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접근을 하시면 좀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최근에 무언가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몰입했던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여 주십시오. 뭐 어떤 것을 할때 어떻게 몰입이 가능했습니까? 이 질문 참 난감하죠. 어떻게 몰입이 가능했냐고 물어보는 이 질문.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몰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시고 하시다 보면, 몰입이라는 건 우리가 공부 말고, 공부할 때 사실 집중하고 몰입해서 하잖아요. 이 몰입에 대해서 공부 말고 여러분이 학습했던 경험보다는 사실상 그 취미나 특기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다른 여가 생활을 통해서 했을 때 몰입했던 경험에 대해서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 게 대부분 몰입했다라고 하면 우리 진짜 공부 열심히 했던 것밖에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그 생각이 떠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좀더 유니크한 소재를 잡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몰입에 대해서 그 다른 부분, 뭐 취미를 활동을 하거나 그 특기를 쌓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했던 그런 몰입했던 경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자소서에 옮겨 담으시면 되겠는데 이 몰입이라는 것 자체를 좀더 NCS 기반한 자소서에 가깝게 이해를 하신다면 이 몰입 자체도 그 자기계발 능력 게 있는 부분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이 너무 이 문항 자체가 동떨어지지 않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제가 숙지하라고 말씀드렸던 거 잊지 마시고 꼭그 10가지의 능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신의 서비스 정신을 가장 잘 보여준 1화에 대해서 기술하십시오. 뭐 구체적으로 언제, 상황, 그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러면 어떤 보람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정신은 사실 그 공기업 군 중에서도 에너지 발전 공기업이나 다른 어떤 공기업들보다 그 사회에 관련된 그 공기업들에서 좀 자주 출제되는 문항인데요. 그 이유가 공기업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공기업이 그 사회 봉사자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서비스 정신을 가장 높이 사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사회적 기업 그 사회적 공기업에서 가장 많이 중요시 보는 건데 이게 지금 이 기술보증기금에서도 나왔던 문항입니다. 자신의 서비스 정신을 가장 잘 보여준 1화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서비스 정신에 대한 여러분만의 생각이 있어야겠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나는 이 정도 서비스 받았다. 그러면은 만족해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 서비스 정신에 대한 여러분만의 생각을 또 담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언제 이런 것보다는 그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거를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해결을 했던, 그래서 내가 이걸로 인해서 어떤 보람을 느꼈던 그런 사례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NCS 기반 자기소개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수 있죠. 직업 기초 능력형 자기소개서 문항들입니다. 이건 안전보건공단의 그 자소서 항목들인데요. 보시면 1번 항목부터 보실게요. 공단의 인사 담당자로서 공단 직원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과 제한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한 방안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이 지식이 필요하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던 그 필요 지식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시면 그런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여러분이 인사 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사 부분에서 할수 있는 부분들.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을 하시고 또 접근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은 무엇이냐? 그러면 경영학이나 이 행정학에서 말하는 그 조직 관리와 인적 관리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식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보건공단 자체가 추구하는 조직과 인재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조사를 하시고 공부하셔서 그두 부분을 필요 지식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합을 해서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을 작성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뭐그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 어떤 거라고 하시면 문제 해결 능력과 그다음에 조직 이해 능력이라고 할수 있겠죠. 뭐 직무 수행 능력은 당연히 필요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번은 기하는 공단의 홍보 담당자입니다. 인사 담당자일 때, 홍보 담당자일 때 포인트가 달라요. 그다음에 공단의 사업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 본인만의 효과적인 방법, 매체 방식 등과 그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홍보 담당자라면 또 필요 지식이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홍보에 대한 그 기초적인 이론 또 내지는 기초적인 상식을 가지고도 또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매체 활용에 대해서 말하라 기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만의 방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겠고, 그다음에 이것 자체도 조직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안전보건공단이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안전보건공단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홍보 포인트를 이걸로 잡았다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이 안전보건공단에 대한 그 파악을 하기 위해서 분석이 필요한 문항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역시 조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 이해 능력과 연관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 담당자이기 때문에 직무 수행 능력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 자체도 또 이거는 정보 관리 능력이나 정보 이해 능력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정보 능력까지도 함께 연관을 시켜서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번은 지원 분야의 업무 중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의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어떠한 노력과 준비를 하였는지 본인의 경험과 지원 분야의 직무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죠. 제가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직무 설명 자료라고 했죠. 말씀드렸듯이 그 직무 기술서 그 부분에 꼭 여러분이 그냥 기간 언제까지 자소서 내야 되는구나 이것만 확인하지 마시고 제발 꼼꼼하게 그 나와 있는 공문서를 확인을 해보시고 어차피 여러분 입사하시면 그런 문서들 계속 다루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서들에 익숙해 주실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 설명 자료를 참고하라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직무 수행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라.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4번은 지원 분야의 업무 중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입사 후 본인의 역할과 업무 수행 계획을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기존 자기소개서형 아까 제 문장에서도 나왔던 문항이죠. 비슷한 문항이죠. 입사 후뭐 입사 지원 동기 그다음에 내가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이 공기업에 대해 들어갔을 때나 이런 업무를 수행할 거야라고 계획을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아까 나왔던 그 단골 문항 있죠. 창의력 그다음에 이런 입사 후그 동기 입사 지원 동기 그다음에 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세부 문항도 나오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세부 문항보다는 여러분이 그런 지원을 동기를 가지게 된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업무 수행 계획 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직무를 결정하시고 난 다음에 업무 수행 계획을 또 작성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아마 자소서를 쓰는데 시간 단축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5번은 공공기관의 부패와 비리, 방만 경영을 예방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본인의 경험과 가치관을 통해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부패와 비리, 나 여기 입사할 건데 방만 경영? 그 신문에서 좀본것 같긴 해. 방만 경영. 공기업이 방만 경영에서 문제잖아. 얘네 맨날 뭐 적자라 그러고.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에 가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퍼블릭 마인드뿐만 아니고 뒤에 가면은 레벨 3단계에서 공기업론과 그리고 공기업이 왜 방만경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 공기업의 구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 방만경영을 또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래서 공기업이 어떠한 부분을 중요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나중에 가면 지속하는 경영에 대해서도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보는 게 여러분의 윤리성입니다. 여러분이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직업 기초 능력형 총맨 마지막에 직업 윤리 능력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 공기업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뭐 어떤 기업이든 간에 당연히 윤리성 어디에서는 중요하겠지만 이 공기업이 가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윤리성을 가장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방만 경영을 정말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그 조직원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분명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나중에 나오는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인의 경험과 가치관을 연결해서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그 경험을 했던 사례 중에 나는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이거를 내가 윤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내 양심껏 어떻게 처리했고 또그 처리했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까지 기술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험과 가치관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윤리성의 그 윤리적 도덕 기준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즉 윤리성에 대해서 어필을 해주셔야지 이 문항에 대해서 맞는 자소서를 작성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는데, 여러분, 공기업 자기소개서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유형이 많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유형을 살펴보시다 보면, 여러분이 어떤 그 공기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 이 부분이 꼭 필요하구나, 이 부분은 꼭 내가 챙겨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그 분별력이 좀 생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유형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공기업 유형에 따라서 또 나타나는 특색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나중에 어떤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려고 하는 공기업이 뭐 스펙트롤 전형으로 나왔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미션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되고 또뭐 직업 기초 능력형으로 나왔다. 그러면 NCS 당연히 기반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1강에 대해서 유형을 살펴봤던 거를 나중에 이 2강에서 퍼블릭 마인드, 제가 계속 언급했던 이 퍼블릭 마인드,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만들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과 그리고 공기업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강 자기소개서 유형의 부분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